전 이번에 로베르토 데브레에서 사라 역을 맡은 소프라노 조정희입니다. 사라라는 역할은 일단은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랑하는 에섹스 백작이 또 사랑하는 여자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팅엄 공작이 와이프로서 오페라에서 남자 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사라랑 저랑 비슷한 점이 뭐가 있을까? 근데 암만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서 굳이 찾자면 엘리자베타 여왕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을 때 물론 그렇게 광적으로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제 마음을 다 쏟아붓는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굳이 찾자면 엘리자베타 여왕과 비슷하지 않을까? 네.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요, 데비아가 아마 이 공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은 들었는데 사실 직접 가지는 못했어요. 불쌍한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티켓값이 너무 비싸서.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역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한국은 초연이기 때문에 뭐 대본이나 이런 거는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, 다행히 이태리에서 조금 유학을 좀 길게 하다 보니 그래도 많이 부족했지만, 이제 뭐 대본 같은 거는 이제 좀 제가 스스로 조금 찾아봤고, 그래서 이게 영국의 무대지만 사실 이태리에서 공연을 좀 많이 했거든요. 메트나, 뭐 메트로폴리탄이나 그래가지고, 제가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하는 작품들을 다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도니제티가 정말 이네 명에게 다 쏟아부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테크닉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감정적이나 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관객들한테 갈수 있을까? 지금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준비하는 기간 안에 마지막 공연에 올랐을 때 관객들한테 그 감정들이나 스토리들이 다갈수 있을까?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중심으로 관객들이 조금 스토리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고, 일단 음악적으로는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뭐 하나를 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이제 네 명의 캐릭터가 각자 뭐 까발레타라든지 아니면 로만짜라든지 까바티나라든지 각자 소리로서 표현하는 그 기교로서 각자의 캐릭터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 엘리자베스는 이제 극고음과 기교로 약간 광적인 이런 부분들.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이제 각자의 캐릭터나 각자의 사랑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국판 사랑과 전쟁이다. 약간 광적인 여자의 그 사랑의 집착. 근데 그거를 도니제티의 그 풍성한 음악과 섬세한 음악으로 가리려고 노력은 했으나 스토리는 사랑과 전쟁이다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 보러 오세요.